자, 일단은 환경 설정은 당연히 항상 해 하셔야 되는 거 있지 않도록.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 환경 설정 당연히 세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파일에서 서버 접속. 지금은 접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절단으로 나왔는데, 어제도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 보니까 서버 접속을 안 하면 데이터베이스 지금 조회한 거 어저께 만든 상품 정보 테이블이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PC에서 테스트를 해서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서버 접속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무것도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하기 눌러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어저께 얘기했던 이 초록색 불, 초록색 불 제가 어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초록색 불 하단에 이게 잘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도구는 이제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제가 이제 배경을 안 넣었기 때문에 디자인 도구에서 제목을 표시해 내가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목을 좀 넣어주죠. 자, 제목을 넣어주실 때도 F2번 해줘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회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상품 조회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품 조회라고 지금 제가 이 위에다가 이제 사각형 그리기로 그렸는데 데이터베이스 폼은 아니에요. DB 폼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F5번, F10은 더 이상 누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해서 배경을 넣었다라면 사실은 이거는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디자인에 글씨가 새겨지지 않고 나는 얘를 사용할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사각형 그리기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비교를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데이터 조회 도구라고 나와요. 데이터 조회 도구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검색창, 게시판, 검색 조건 이세 친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 이 검색 조건에서 이제 여기 바를 검색 조건 바를 하나 여기다 클릭을 했어요. 자, 이 검색 조건 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은 이거는 기본 편에서만 이 바를 써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렇게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를 여기서 직접 눌러가지고 해주지만 이제 실무 과정에서는 DB처리객체라는 친구를 써요. 그래서 DB처리객체는 아이디하고 매칭했을 때 로그인이 되고 비밀번호랑 매칭이 됐을 때 로그인이 되라 이런 폼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인 친구만 뽑아라. 이런 것들 해줄 때 원래 DB처리객체를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편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검색 조건 바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검색창을 클릭을 해서 이제 놓을 건데요. 제가 수업할 때도 늘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두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 통계 어플, 그러니까 통계 앱으로 실시간으로 통계, 매출액 통계, 급여 통계, 뭐 이런 것들, 상품 매출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또는 회원 리스트, 상품 리스트,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검색창을 사용해요. 뭐 주식 동향 같은 것도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게시판. 이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게시판은 혼자서 독학은 조금 힘드시고요. 카페에 검색을 하세요. 자, 이렇게 Q&A나 공지사항 같은 거 올려주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이 게시판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댓글 기능도 할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걸 어디서에? 앱으로 댓글을 달수 있거든요, 관리자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1번입니다. 우리 검색창 기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창 기능으로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어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 제가 이제 만들었던 어플 중에는 이제 공공포털 데이터라고 해서 API 있잖아요. 입력값, 출력값을 나라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값을 불러왔을 때 제가 이제 수업했을 때 썼던 거는 미세먼지 어플 만들 때 페이지를 이 친구로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창을 쭉 길게 끝까지 늘려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오게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공공포털 데이터가 너무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2016년, 17년 공기 깨끗할 때 막 이런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PI도 가져와서 여기에 탑재를 할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요 검색창 유용하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친구를 이제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이제 짝꿍으로 필요한 단추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밑에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이라고 있어요. 자, 기능 버튼. 황윤경님, 안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기능 버튼을 눌러서 제가 여기에다가 달았어요. 근데 위아래든 뭐 상관은 없는데 옆라인에다 했고요. 자, 기능 버튼을 제가 오른쪽 버튼 스타일 속성에서 검색, 서치가 될 수 있는 검색 기능의 버튼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밖에다 클릭해서 이제 검색이 기능이 돼요. 자, 이 짝꿍으로 제가 이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서 이제 검색 버튼을 넣어준 거고요. 이 기능이 신기하게도 어디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검색창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속성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데이터 속성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테이블들이 이렇게 저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제 PC에서는 이제 맨날 이게 신규 PC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막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제 노트북에는 아마 테이블 DB가 진짜 수십 개요. 아주 너무 많아, 다양하게.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테이블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주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짚고 넘어가요. 오프라인 교육 올 때도 그렇고 오늘도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와서 항상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뜨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똑같이 요거를 눌렀는데 안 떠요. 자, 첫 번째 이유 뭘까요, 여러분? 어저께 배웠는데. 자,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댓글 좀 달아볼까요? 채팅창에. 자, 서버 접속이 안 되면은 테이블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 카페에 테이블명이 안 나와요가 한 3,000개가 넘을걸요? 그러면은 다 서버 접속. 경로 설정은 아니고 서버 접속이 안 돼서 그래요. 서버 접속이 DB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어저께랑 이어진 건 아니지만 상품 등록 테이블 연관되어 있는 걸 좀 갖고 오고 싶어서 이걸로 이제 탑재를 했고요. 필드명들을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번호 추가할 거고 이거 기본키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명도 추가할 거고 가격도 추가할 거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평점, 그 다음에 상품 유형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필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바깥에다 클릭.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능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뿅.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갖다가 넣었습니다. 자, 이 친구 넣었을 때 제가 실행 버튼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버튼 요렇게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저희 아무것도 그냥 넣기만 했지 얘를 불러오는 어떤 기능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검색 단추를 딱 눌러주시면 어저께 이제 제가 타이핑해서 넣었던 요렇게 데이터들이 쭉 뜹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떴어요. 그런데 앱을 킬 때마다 검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 제가 이거를 누르려고 여기를 보여주게 하려고 이 버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버튼은 여기를 검색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이고 앱을 껐다가 관리자가 껐다가 켰을 때 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뭔가가 계속 추가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실행 풀고 이 친구 오른쪽 버튼 스타일 속성 들어가서 즉시 실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즉시 실행. 바로 실행한다는 뜻이죠. 자, 검색창에 스타일 속성 들어가서 즉시 실행에 체크해 주시고 밖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자, 실행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즉시 처리가 되지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나온다. 자, 그러면은 아예 그냥 서버 접속을 그냥 폭망한 거죠. 아예 가져오질 않으신 거고요.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DB폼을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DB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와? 뭐 단독으로 왔던 3계층으로 했던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검색 조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풀어주시고요. 자, 검색 조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저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은 게 뭐냐면, 나만의 맛집이 있으면 나만의 맛집 데이터베이스 갖고 테이블 갖고 오시고요. 아니면 뭐 소모품 예제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오시면 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DB가 있다면 그거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추가하는 거에 의의를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나온 거에 의의를 다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을 할 건데, 이것도 띵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앱에서 볼 거잖아요. 앱에서 볼 때 요 박스 바가, 요 바가 너무 작으면 글씨가 요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렇게 기본 틀로 그냥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 검색 버튼이 또 이렇게 겹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클릭을 해보셔야 되는데 겹쳐 있으면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겹쳤을 경우에는 단추를 줄이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아주 유도리 있고 보기도 시원시원한 그런 앱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속성 들어가요. 자, 들어갔을 때 테이블명도 갖고 올게요. 자,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상품 등록 테이블에서 저는 상품명을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점? 아니, 가격? 오케이, 가격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자, 상품명과 상품 가격을 추가해주는데 바깥에다 클릭. 자, 실행 버튼 눌렀어요. 자, PC버전에서는 클릭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PC버전에서는 클릭, 그러니까 왼쪽 클릭 우리 많이 하잖아요. 클릭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디? 앱에서는 뭐지? 터치했을 때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PC버전에서 테스트, 그래도 내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는 해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스트. 자, 그럼 이때 제가 상품명으로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크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웠고요. 자, 여기 상품명에 보시면 요 박스, 조그만 박스를 제가 눌러볼게요. 자, 등호에 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나오는 게 등호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의 부등호 기호를 써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상품 가격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되지 텍스트, 바나나부터 오렌지까지가 될까요? 땡!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텍스트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내가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막 1000명, 2000명 됐을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를 제외한 모든 값이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뺀 나머지, 오렌지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나타나게 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 아이. 자, 퍼센트라고 생겨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퍼센트 하면은 뭐게요? 백분율. 네, 아주 잘 알았어요. 자, 사실은 요 퍼센트의 의미는 백분율이 맞아요. 자,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이는 쿼리 문을 실행을 해서 해주는데요. 쿼리,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이 SQL 문, 쿼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백분율 스타일을 쓸 수가 없어요. 사용 불가능. 그래서 곱하기 100한 값,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이제 그거를 풀어가지고 해주 주셔야지 백분율 스타일이 잘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친구는 2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2를 쓰고 검색을 누르면은 몇 개가 추출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검색을 눌러주면 케이크 맞죠?
이자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일부만 입력한 문자열. 여기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글자 케라고 써도 되고 뒤에 있는 크자를 써도 돼요. 그럼 그거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문자 일치 퍼센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셨고요. 이런 거는 이제 비트윈 연산자. 그래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텍스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런 것들의 다중 조건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사용해서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플러스 알파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 가격이 나왔고요. 지금 상품 조회 창에서는, 이 조회 폼에서는 검색하고 데이터 보고 이제 회원 관리들을 해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어플의 페이지를 사용할 때 여러분한테 꼭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컴플레인 전화가 왔어. 컴플레인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앱으로 이제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고객님 뭐 전화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무엇 하셨나요? 뭐 이런 거 되죠. 언제 구매하셨나요? 이런 걸 할 때 앱으로 검색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전화번호 뒷자리요. 어저께 한 13자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13자 14자 정도 되는데 전화번호 뒷자리만 입력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검색 조건에 전화번호 필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퍼센트로 해주고 전화번호 일부만 뒷자리 네 자리만 입력했을 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뒷자리 네 개가 똑같아. 그러면 중간 글자로 비교를 하겠죠? 안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업무를 많이 보다 보면 상품명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글자만 쳐도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 그죠? 바쁜 시대예요. 언제 정확하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까지 다 칠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한자만 적어서 검색할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이 검색창에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앱, 그러니까 매출 통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총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팁 드려요. 자, 총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서브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자, 총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총합계를 구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딱 하나. 어떤 필드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품 가격만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을 때 정수형, 숫자 형태로 했잖아요. 평점은 더하기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문자형이자 벌써 왼쪽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자형이에요. 자, 그럼 제가 구해볼게요. 자, 요렇게 디자인을 풀어주고요. 자, 이 조회창 나왔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합계 설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합계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작은 팝업창이 뜹니다. 자, 이때 팁 드려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렇게 조회창을 가지고 매출액을 구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지금 int4라고 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떠. int가 정수형이잖아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안 뜨는 이유는 상품 가격을 데이터베이스 폼에서 문자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설명했죠.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상품 가격을 여기다 체크 해주시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정수형이 맞다는 얘기. Very good. 너무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누계명을 제가 자, 총합계 뭐 총 누계 이것도 괜찮고. 자, 그다음에 누계 기준은 토탈. 서브 토탈 토탈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 주면 돼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상품 가격이 일단 없습니다. 뭘로 만들었다고? DB 폼에서 문자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밖에다가 클릭 이렇게 해 주시면 자, 실행 버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총합계가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총합계가 나오고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간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폼에서 6번을 추가했어. 자, 6번을 추가하면은 총합계 위에, 여기 위에 실시간이기 때문에 5번 다음에 6번으로 여러분들이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합계까지 구해서 매출액의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것까지 또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들어갑니다. 관리자는 이것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어저께 배웠던 대로 사각형 그리기 하나 넣어주고요. 자, F 이거는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들어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상품명으로 여기다 하나 넣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22포인트 또 이렇게 출연했고요. 자, 이 친구를 Alt 눌러서 복사했고 자, 이렇게 달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추가. 자, 가격은 우리 어저께 했으니까 이 친구 정수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 폼은 내가 끝났다고 했잖아. 그죠? 끝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어저께 배웠던 데이터 폼이하고 비슷하다고 하다는 이유만으로 F5, F10을 여기다가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기본키 어디 있어요? 기본키 안 했잖아. 여기다 안 넣었잖아. 이런 거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이 항목명을 넣어주시고 내가 뽑고 싶은 필드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입력란은 사실상 어저께 내가 F5번, F10번, F3번 이거 다 가르쳐드렸죠? 이때 보시면 원래는 이 상품명으로 매칭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새로 패치돼서요. 미리 보기 돼요. 이미지 표시란에서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여기 입력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입력란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찾기 때문에 매칭, 자, 여기 앞에 있는 상품명을 보고 똑같이 아톰명을 엔터를 쳐서 똑같이 바꿔주시고 절대로 오타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여기도 똑같이 상품 가격이라고 여러분들 수동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이 친구도 상품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오타 없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다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제가 보세요. 자, 실행 버튼 눌렀어요. 자, 얘를 뽕 눌렀단 말이야. 별 반응이 없죠. 회원을 불러와서 이 회원한테 바로 전화를 걸고 싶어. 이 검색창은 터치를 해도 반응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터치했을 때 오렌지 만원 식료품 뿅뿅뿅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전화번호 회원관리라면 전화번호까지 전화번호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전화기 버튼 걸고 여보세요 바로 걸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회창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검색창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데이터 속성 자 여기에 보시면 상품번호라는 제가 추가했던 데이터 중에 상품번호라는 필드가 있어요. 자, 이 상품번호라는 필드의 위에 상단에 보시면 참조정보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별표 다섯 개 하셔야 돼요. 내가 검색창에서 디테일한 데이터 값을 뽑아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키가 이 참조정보키인데요. 여기서 별표는 여기에 상품명이 들어가 있고 상품 가격이 들어가 있고 상품 유형이 들어가져 있어도 기본키는 반드시 참조정보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very good.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이 상품번호는 이 친구들이랑 해당사 불러오지 않아도 상품번호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참조정보키의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 참조정보키에 체크해주시고 여기에 변경단추를 또 눌러줘야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도 값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도 체크, 변경, 상품명 갖고 왔으니까 왼쪽 보면서 상품 가격도 체크, 변경, 그 다음에 상품 유형이니까 체크, 변경.
변경. 그리고 이렇게 변경 단추를 눌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품 번호 체크됐는지 확인, 그 다음에 상품명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상품 가격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상품 유형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할 것. 이런 것들의 작업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훌륭한 어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편이 여러분들 한 10번, 20번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 폼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그걸 한 다음에 화면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값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준 상태에서 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얘를 찍어주면 자, 이렇게 불러오죠? 여기에 만약에 전화번호라고 했으면 전화번호 동적 속성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서 전화가 바로 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F5번, F10번을 누르지 않았고요. 자, 요 입력란과 요 왼쪽에 있는 항목명이 매칭이 될 수 있고 위에 있는 필드명을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값을, 그러니까 터치가 검색창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터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제가 좀 세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아까는 이제 데이터 속성을 했으니까 지금 스타일 속성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즉시 실행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이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쪽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이 행 분리색과 열 구분선에 이제 체크를 많이 하는데요. 행 분리색과 열 구분선에 체크해 주는 거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여기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 주거든요. 바깥에다 클릭을 하면 여기가 지금 하엽을 허물건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다 클릭을 해 주면 이제 파랑색,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게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쁘게 꾸미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옵션 단추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 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자동 줄바꿈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페이지, 이 검색창으로 URL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 영상, 유튜브 영상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테드 영상을 탑재해서 넣는다든지 유용한 즐겨찾기 영상들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줄 때 사용을 해주는데 사실상 여기 끝에 URL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클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줄바꿈의 체크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앱 자체,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상 사용자들이 알긴 해요. 근데 한 번에 보는 게 좋지 계속 스크롤을 당겨서 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자동 줄바꿈에 체크를 해주면 내가 URL로 들어가 있는 이 필드를 밑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소,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 보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두 줄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밑에 URL이 쭉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띵크 할게요. 여기서 띵크 쭉 보여졌어. 쭉 보여졌는데 여기서 제가 클릭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잘해서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했듯이 터치가 안 돼요. 아,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URL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터치했을 때 링크가 터치로 들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아오냐면 또 팁 알려줄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강의 보기라는 필드를 탑재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제가 항상 응용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자, 강의 보기 필드명 달아왔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자, URL을 여기다가 불러올 수 있게 뾰로롱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친구는 여기 이름이 강의보기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HTTP부터 여러분들이 넣어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주소가 쭉 뜬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터치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짝에 아무 속성을 준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라 데이터 속성에서 255자. 왜냐면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있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빼고 WW로 먼저 쳐요. URL이라고 하는 거는 HTTP부터 쭉 HTML 그 경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대 자릿수는 255자로 항상 최대로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대신 이게 유튜브 영상들은 URL이 짧게 짧게 돼 있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 친구 오른쪽 버튼 스타일 속성 들어가면 동적 속성 웹사이트 해줘야지. 동적 속성 웹사이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만 터치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 입력란에다가 기능 버튼을 덮어 쓰는 건 아니고, 기능 버튼 자체에 속성의 URL 링크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적 속성 웹사이트를 반드시 연결을 해주셔야 여기를 터치 해주면 여기에 URL 쭉 나오고 얘를 터치했을 때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탑. 저 교수님 웹사이트도 달았고요. 얘를 이렇게 입력을 다 불러와서 참조 정보키까지 해갖고 다 나오는데 터치했을 때 홈페이지로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를 최대 자릿수를 10글자 기본 글자로 하시거나 이거 맥스로 끌면 25글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URL이 잘리기 때문에 앱에서 딱 패킹해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알맞은 주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는 넉넉하게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디자인 입혀주고 이쁘게 꾸며주고 라인도 없애주고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자, 이 검색창을 또 활용하는 게 있어요. 자, 실행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는 보여. 그죠?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는데 바나나나 오렌지나 케이크나 퍼즐이나 장난감을 이렇게 눌렀을 때 밑에는 나왔어. 밑에는 나왔는데 이제 강의 보기는 또 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으면은 저 여기까지 교육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